2019년 여름도 폭성과 함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아주 예쁘신데 어디 계시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 저는 여기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김수현입니다. 김순? 수현이요. 아 김수자 현자. 아 김수현님. 아 목소리도 이쁠 네. 뿐 아니라 아 좀 성함도 참 이쁘시네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예. 진노아리랑. 이미자 이미자 씨. 네. 오, 네. 그 노래 정말 귀한 노래인데. 자, 네. 그러면은 네. 붉은 탱기 다홍치마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좀 높은 네. 것 같아? 혹시 옆집에서 또 떠든, 왜 이렇게 떠드냐 그럴까봐.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반키 정도만 내려주세요. 붉은 아이고 아니야. 다호 안... 어? B? 선생님 B키 정도만 주세요. B키 정도로? 아, 원래 B를 네. B로 부르시나 봐요? 아니 원키로도 부르는데요. 지금 밤이라서 그냥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B키로 해드릴 테니까 네. 붉은 댕기 다홍치마 요 정도입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지금은 이제 네. 우리가 여기 시차가 생겨서 피아노 반주는 제가 안 들리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방송에만 피아노가 나가도록 해드릴 테니까 무반주로 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불러주세요. 네. 예, 제가 시작해 드릴게요. 네. 와. 또 김태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지금 김수현 님께서는 이 노래를 지금 부르시는 분 중에서는 제가 아마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약간 저는 감사합니다. 가요 무대 느낌이 막 날라. 그러니까요. 네. 다른 분들이 뭐냐면은요. 와 세상에나 진짜 노래 정말 잘한다고요. 네 이렇게 아주 노래를 정말 매력 있게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이 이제 매력이 있고 또 아무리 미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요모조모 뜯어보면은 또 조금은 네 수리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자 먼저 들어볼게요. 땡 시작 붉은 땡기 다홍치마
네, 여기가 지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시원 씨가. 네, 송아리님 반갑습니다. 네, 송아리 말고 송아리님 오늘 처음 오셨다고. 송아리여라. 네, 나아가 송아리여라. 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수인님이 이 전부에서 여성으로서는 정말 풍부한 이 가슴의 흉성을 네. 네. 붉은 탱기까지를 해준다 말이에요. 오, 네, 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가져가죠. 다홍치마 치마 치마에서만 네 음정 포인트가 좀 높게 올라가게 하고 거기까지는 네. 계속 점으로 갈게요. 시작. 붉은 탱기 다홍치마. 네, 여기 이제 치마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제 황금심 선생님 같은 그런 맛이 나죠, 그죠? 근데 네. 여기는 황금심 선생님처럼 그런 크랑크랑하는 목소리보다는 부드러운 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치마 셋넷 치마.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지금도 좀 약간 좀 세거든요. 치마 셋넷 치마. 그렇죠. 요 정도로. 그 다음에 동백꽃 동백꽃 다섯. 여기는 정말 오.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백꽃 하고 꽃을 꺾어놓고 꽃 온 꺾는목 주고 따 네 띵 따당당 이게 리듬을 타는 게 찰랑찰랑하는 그런 리듬을 타잖아요. 네 아주 요거는 정말 감성적입니다. 그죠? 네 머리에 꽂고 머리에 시작 머리에 여기도요 이중 꺾는목을 꼬고 이 이중 꺾는목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이 소리 소림사를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가려고요. 아 이제 가려고 표권은 왔어요? 아 이거는 네. 진짜 소림사 36방을 네 36방을 다 이수를 해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꼬고 그 다음에 쌍고동 쌍고동 소리만 기다린다네. 이중 꺾는 목이 아주 수터키네. 좋아요. 자 아리랑 아리랑. 오 여기도 오 이중 꺾는 목도 쓰리랑 아리랑. 지금 이제 전화가 끊어져서 그러는데 아, 네. 이 전파를 다 예. 네,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하셔가지고 지금 네. 전화가 네, 이 성량을 받아내지 못해요. 못하고 네. 마이크가 네. 스리랑부터 시작 아라리 아라리 시작 아라리 여기도 한번 꺾어줘 보세요. 이요 여기도 이요 여기도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자 아라리요 시작. 아라 아라리 이요. 정말 잘하시는데? 정말 예술입니다. 네. 진도나 아리랑 시작. 나나나나나 하세요. 네네. 아, 너무 잘하셨다. 정말 그러니까 저 끼를 어떻게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을까 그래? 너무 잘하시는데 예. 어디 무슨 대회 같은 걸 잘 안 나가셨던 게 오히려 네 궁금하네요. 그런 근데 이유가. 지금 이중 네. 꺾는 목 그거는 네 그냥 아무나 구사하는 것이 아닌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요? 원래 간드러지기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잘 안 나와요 지금은. 옛날에는 목소리가 맑았는데
예, 그러면 안 맞습니다. 네, 예. 이 남편분이 혹시 이 노래에 반하셔서 네, 결혼하자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아리랑 하는 순간에 소연 씨 나랑 같이 살아요 하고 홀라당 넘어간 것 같아. 당신은 조선의 최고의 여자요 하면서 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예, 도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예, 예,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건 뭐 네. 성형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